2016년 6월 경매에서 54억 원에 낙찰되면서 국내 경매에서 최고가 기록을 경신을 했었고요. 같은 해 11월에 홍콩에서 김한기의 작품이 63억 원에 낙찰되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이번 경매에 출품된 푸른 작품, 전면조망 작품은 추정가 55에서 70억 원에 출품이 됐는데요. 이번 경매에서도 역시 최고가 경신을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1973년도 작품이고 한 200호 정도의 대작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에서 알듯이 고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73년 4월 5일날 작업을 시작하신 거가 이제 작가 노트에 나옵니다. 이번 경매에 출품된 김한기 작품은 뉴욕시대 말기 전면전화 작품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은하수를 이렇게 연상시키는 이 푸른색 전면전화 작품에 구획을 짓는 하얀 띠가 작품의 어떤 생기와 긴장감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오늘 39번째 작품은 김한기의 고요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걸려있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김한기가 1973년 뉴욕에서 완성한 푸른색의 전면 전환 작품입니다. 임종 직전의 작품과 비교해볼 때 작가의 맑은 생명력과 서정성이 반영된 마지막 작품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푸른색 화면을 구분짓는 흰색기는 작품의 긴장과 생리를 불어넣어 작품의 조형성과 예술성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 수작 중에 수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국내 미술품 최고가 경신이 기대되는 이 작품 경매 55억 원에 출발해서 1억 원을 공부합니다. 55억, 56억, 56억, 56억 원, 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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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억, 59억, 60억, 61억, 61억 여쭤봅니다. 61억, 서면 62억 원이고요. 63억 원 확인합니다. 서면 62억 최고가, 63억 받았습니다. 64억 서면, 65억 전화 여쭤봅니다. 64억 원 서면 최고가, 64억 원 서면 최고 옹찰입니다. 65억 전화 손님, 현장 손님께 확인합니다. 65억 원. 서면 65억 원 동상권 있습니다. 64억과 65억 5천만 원 확인할게요. 65억 5천만 원 여쭤봅니다. 서면 65억 원 최고가 65억 원 최고 옥찰입니다. 65억 5천 현장 전화 여쭤봅니다. 65억 5천 66억 확인 해주시겠습니까? 66억 원 확인합니다. 65억 5천 최고가 65억 5천만 원 최고 옹찰 66억 여쭤봅니다. 65억 5천만 원 최고가 66억 66억 워낙 고가의 작품이라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66억 원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화백은 서러운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결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를 바랬는데요. 오늘 이 작품,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 현재 65억 5천만 원 최고 옹찰, 66억 여쭤보고 있습니다. 66억 원, 전화 66억, 더 이상 안 하십니까? 65억 5천만 원 최고 옹찰입니다. 65억 5천 최고가. 66억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65억 5천만원 마무리하겠습니다. 65억 5천 65억 5천 65억 5천만원